네,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월 23일입니다. KTX 광명역 대회의실, 토요일 오후 4시. 시간이 조금 변경됐어요. 거기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에 시장을 이끄는 메가트렌드 포착 노하우 함께 공유를 하고, 구독하기, 꼭 하시고요. 이상론 아니 이상론 빨간 주식 치시면 됩니다. 2월 23일 오후 4시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1시에 오시면 안 돼요. 4시입니다. 가입 문의 하실 수 있고, 자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을 한번 같이 보겠는데, 오늘 중국 증시도 하락했고요. 일본 증시도 하락했어요. 그리고 환율이 1,129원까지 갑작스럽게 뛰었습니다. 그만큼 일단 외국인들이 전일 옵션만기 끝나고 난 다음에 전일 동시호가 때도 갑작스럽게 매도로 이제 전환됐다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좋은 포지션이 아니었어요. 계속적인 매도가 조금 나타나면서 시장을 힘들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다시 한번 크게 뛰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게 환율이 1,130원대를 넘어서면 그때는 조금 한번 살펴보여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일단 1,129원 44전을 기록하면서 조금 버텨주는 모습인데, 이 환율 다음 주꼭 보셔야 됩니다. 환율 꼭 보시고, 일단 중국 증시하고 니케이가 빠지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에 대한 우려감이죠. 미국의 간밤의 뉴스가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는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감, 뭐 소매 판매 지수가 빠졌고 부진했고 고용 지표가 부진했다라는 부분인데, 그 말을 바꿔서 우리가 조금 판단한다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조금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할수 있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기가 더욱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났다는 것은 작년에 제롬 파월 의장이 꾸준히 해왔던 점진적인 금리 인상 자체가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자체를 좀더 고려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소매 판매 지수라든지 아니면 고용 지표 자체 부진이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졌구나, 그렇게 보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수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다우증시 잠깐 보겠습니다. 다우증시 보시면, 자 일단은 여기 고가 권역이 요 자리인데, 요 자리 25,700포인트 자체가 지금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넘어섰어요. 이만큼 올랐으면 어느 정도 건전한 조정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밑에서 다시 한번 더 조정을 조금 보이는 양상이 될수 있는데, 요 조정을 뭐 24,500에서 한 24,300까지 빠질 수 있는데요. 그 정도 조정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장이 나빠진다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만큼 여기에서 이제 횡보성 장세를 조금 나타내면서 보이다가 다시 한번 더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죠. 사실 금리와 그리고 지금 중국과의 무역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고려를 한다면 뭐 이런 급락세가 한 번씩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바닥에 하방 경직성을 상당히 띌수 있는 그런 지수적인 포인트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 마찬가지로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빠졌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지수를 나쁘게 보기엔 좀 힘들다, 지금 장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뭐랄까요, 조정 구간이 진입을 했는 거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수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제가 여기 이 상단 자리에 어제 말씀드렸죠. 요 자리 자체를 돌파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했잖아요. 그죠? 그 요번에도 또다시 맞고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제는 옵션 만기에 대한 특수 효과로 좀더 올랐고, 오늘은 그에 따른 조정세가 나타났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밑으로 계속적으로 빠질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판단했을 때한 2,150포인트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 장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다다음 주가 될 수도 있어요. 다만 2,150포인트 이 정도를 한번 찍어줘야지만 시장이 또 다시 한번 더 가파르게 반등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지수에 대한 매수 포인트 잡는다면
뭐 인덱스라는 이런 코덱스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 2150포인트 이탈될 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오른 종목을 보고 지수도 올랐을 때 쫓아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사실 큰 시세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오히려 주가가 지수가 빠졌을 때에 대해서 우리가 용기를 내가지고 산업을 보면서 그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줘야지만 반등이 강하게 올라와요.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감안한다면 지금 지수는 나쁘게 보일 지수는 아니다. 오히려 앞서서 꾸준히 강조를 했던 그런 횡보성 장세가 오늘은 강하게 나타났을 뿐이다. 어제 옵션 만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수급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쳤어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여기 위에 이 포인트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못 올린다는 것을 얘네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부분 자체를 조금 고려를 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지금 투신권도 오늘 매도를 쳤고 연기금만 또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부분인데 연기금 매수는 큰 의미를 두기는 힘듭니다. 그만큼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에 그냥 뭐 추풍 낙엽처럼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오늘 시장의 분위기였다. 결국 대형주가 무너져 버리니까 지수가 무너져 버렸죠. 그 부분 자체에 그 부분이 핵심이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번, 2번 같이 봤고 3번 이제 삼성전자는 깁치네 했는데 OLED 장비, 반도체 장비주는 몸살을 건넸다. 자, 무슨 말이냐. 오늘 지금까지 모습이 상당히 좋았던 기업들. 원익 IPS라든지. 그죠? AP 시스템. SFA. 이런 기업들이, 오늘 SFA는 조정이 덜했는데요. ICD도 그렇고. 근데 다만, 이런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오늘 상당한 조정폭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관련해서 조정을 좀 나타냈고, 그리고 뭐 유진테크. 그죠? 이런 기업들도 오늘 조정이 크게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그럼 이 조정 이후에 그냥 이대로 주가가 빠질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3%가 빠졌는데, 이제 삼성전자 잡주 다 됐어요. 하루에 뭐 예전에 진짜 1, 2% 움직이는 종목군이 뭐 3%, 뭐 하루에도 8% 오른 적도 있고, 거의 변하고 있는데, 요 자리에서 그냥 지금은 고가 권역을 넘어가는 데 대한 부담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지, 이거를 여기서 여기까지 또 크게 빠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결국 아직까지 뭔가에 대한 펀더멘탈 바뀐 건 없습니다. 실적에 대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폴더블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변한 거는 뭐냐? 옵션 만기는 끝났다는 게 변한 거라는 거죠. 그거 말고는 변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삼성전자에 대한 오늘 이런 하락폭 자체는 옵션 만기라는 이유 밖에는 다른 이유를 댈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지수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한 요 정도까지는 조정 장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도 이제 보수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어느 정도에 대한 지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넘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가 자 보세요. 지금 78,000원대가 계속적인 저항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닥 권역에서 인위적으로 상승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이 정도 계속적인 지지가 저는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 보조금 보더라도 한 71,000원, 72,000원 정도 이 정도에서는 다시 하방 경기성이 보이면서 이런 개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항상 이제 급락이 나타난다는 것은 오히려 급등을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급등을 하면 항상 급락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고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SK하이닉스도 56,700원부터 시작을 해서 78,000원까지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 폭이 이런 대형주들임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37% 한 달 만에 37% 올랐다니. 삼성전자도 같이 볼까요? 자, 보세요. 삼성전자 47,000원 올랐죠. 36,850원입니다. 28%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그만큼 조금 오버돼서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건전한 조정이 나타났고, 그러면 지금 IT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폭에 대해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과정인데,
오히려 급락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다음에 또다시 한 번의 시세가 강하게 또다시 뽑아낼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면서, 만약 우리가 IPS 이런 것들도 보면 지금 자리에서 좀 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애매하거든요. 조정 자리가 그냥 한 22,000원대에서 한 22,500원 정도 이런 자리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서 기관에 대한 수급이 올라와서 지금 요만큼 올랐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쉽게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마찬가지로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에서 여러 번의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제 언덕들 행보성 모습을 보이고 박스권 모습을 보이고 모처럼 이제 뽑아낸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가 가능할 것으로 그 자리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서 내일 뭐 월요일장에서 곧장 어느 정도 말 올릴 수도 있고요. 그 가능성도 있고 가격적인 부분을 본다면 한 정도 자리 될 것 같은데 26,400원에서 26,500원 26,000원까지 안 빠질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에서 바닥을 좀 다지지 않을까. 유진테크도 앞에 이 봉은 지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차라리 오늘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는 거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경기 민감주가 지금은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은 어느 정도는 지지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화장품 이름만 붙으면 다 올랐다, 다 상승했다. 오늘 조금 외지,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던 종목권들도 많이 올랐어요. 그럼 뭐 있지 한불이나 한불 화장품이죠. 한불이라든지 아니 클리오. 우리가 안 쓰는 화장품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소외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뭐 빠졌긴 이만큼 빠졌는데 이 정도는 오를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게 오늘 올랐다고 해서 이런 종목에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제 강조를 했던 게 뭐였습니까? 화장품주 중에서도 브랜드네임을 제조 판매업자를 보는 게 아니고 제조업자를 봐야 된다. 그 제조업자가 코스맥스나 아니면 한국콜마라든지 또 한 가지 더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으로 봐라고 했잖아요. 차라리 오늘 상승폭을 보더라도 물론 오늘 아모레퍼시픽도 한 4% 올랐지만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가 훨씬 더 좋았어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은 뭐냐면 화장품 안에서도 지금 과도기를 거치면서 뭔가가 바뀌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런 제조업자들이 제조업자입니다. 제조 판매업자 뭐 요거는 이제 아모레퍼시픽 뭐 설화수 우리 엄마 좋아하는 거 아니면 뭐 남자 화장품 헤라도 있고 아이오패도 있고 많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여기는 뭐 LG생활건강이다. 여기는 뭐 할까요? 뭐 있다 코리아나도 있고 있지 안불도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예전에는 여기 ABC도 미샤도 있었고 뭐 제닉도 있었고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옛날에 다 공급을 했어요. 그럼 어때? 회사마다 다들 뭔가 성분을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다 다를 거거든요.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런 업체들 몇 가지는 이제 부도가 났다. 도산됐다는 얘기. 이 업체가 도산됐다는 게 아니고 화장품 업체들이 그만큼 로드샵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지하철마다 미샤가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지하철에 가면 어때요? 유지비를 못 내가지고 지금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단일 매출처가 더욱더 매출처는 적어졌는데 오히려 이 아모레퍼시픽의 납품을 100을 하던 것이 이제 200원 늘었는 거예요. LG생활건강 150을 하던 것이 지금은 이제 300원 늘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화장품을 쓰는 인구가 줄진 않았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이런 업체들, 이런 중소형 업체들한테 다 납품을 하면서 뭐랄까 이런 마진이 많이 안 남았다면 지금은 다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가 된 거죠. 그렇게 판단한다면 지금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좀 더 강조를 해드리면 이런 OEM, ODM 관련한 기업들을 봐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보면 이 경제방송 아나운서들도 혼자 개인만의 브랜드로 화장품 파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뭐냐면 각각 이제 그런 화장품 판매하다 보니까 이런 OEM, ODM은 각광을 받지만 실제적으로 브랜드 네임을 달고 오는 그거는 크게 뭐 주가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 그런 부분을 좀 더 감안을 해서 화장품주들 판단하자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코스맥스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코스맥스가 지금 현재 이제 바닥을 다지고는 안 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길게 보면 이제 제가 강연회 때 말씀드린 게 있죠. 이런 바닥 권역에서의 강한 물줄기 뭐라고 했습니까? 돈줄기입니다. 돈줄기. 거래량에 대한 돈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에 대해서 나타난 거지만 거래량이라는 것은 체결량입니다. 체결량. 그러면 매도가 이만큼 이루어졌다라는 게 아니고 매도도 이만큼 이루어졌지만 뒤에 붙는 얘기가 있습니다. 매수도 누군가는 했기 때문에 여기 이만큼의 거래량이 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개인들이 사진 않겠죠. 그럼 이런 자리 자체가 지금은 12만원대가 지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넘어가는, 뽑아내는 자리예요. 앞에서 여기까지 올렸다가 실패를 하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앞에 있던 이 자리는 돌파해서 올라간다고 봐요. 최소 이 주가 자체는 이 정도 자리까지 한번 갑니다. 15만 5천원, 16만 원대까지. 그러니까 이런 걸로 좀 더 판단해서 볼 필요가 있다. 뭐 한국콜만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협주 좋은 흐름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일단 아난티, 이게 이제 집 노조수 방북이 그냥 오보 찌라시였다. 아, 진짜 기자들 진짜. 뭐,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것도 오늘 좀 급락이 나타났는데, 요거를 이제 분봉으로 우리가 조금, 시세를 좀 잡아본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한 요 정도 자리 되거든요. 22,000원대, 22,000원은 좀 무너져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만약에 요거를 고가 권역에서 한번 공격을 해본다면, 22,000원대 밑으로 한번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지금 여기 고가 권역에서 아직까지 세력이 남아있어요. 다 털고 나가기 힘듭니다. 이건 다시 한 번 더 한 31,000원대가 올라온다고 보고, 다만 시간적인 부분 좀 걸리죠. 그리고 이걸 바닥에서 한번 확실히 한번 잡아본다면, 제가 만약 공략한다면 한 22,000원까지 볼 것 같아요. 좀 더 내려오는 걸 기다리고 볼 것 같습니다. 22,000원, 한 2만원, 21,000원대까지. 이 정도까지 우리가 입을 열고 조금 기다려본다면, 여기서 한번 지지를 나타내면서 반등이 다시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대응을 한번 해보겠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 반등이 좀 나타났는데, 지금 경협주가 왜 조금 봐야 되냐면, 제가 얘기를 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2월 달에, 2월 18일에서 22일 사이가 경협주가 마지막, 뭐랄까, 단기적으로 피크를 강하게 올릴 수 있는 시점이에요. 어차피 27일, 28일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뭔가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해버리기 때문에, 재료가 노출된다고 봐야 돼요. 그럼 재료 노출 전에 마지막으로 올릴 수 있는 시기가 다음 주말이에요. 그럼 다음 주 동안은 경협주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 부분 반등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협주들이 지금 좀 더 말아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부분에 놓여있다고 보고, 거기에 특히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들, 신원은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데 이런 종목은 입주 1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고가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개성공단 관련주 많죠. 뭐 자화전자도 있고요. 개성공단 관련주 뭐 JST나도 있고 많죠.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움직임, 뭐 좋은 사람들 그냥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그러면 우리가 월요일장에 관심 가지고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이제 성문전자. 요거 이제 잡주 아시죠? 다들. 성문전자는 별도 실적이 4개년 적자라도 상장 폐지는 되지 않습니다. 관리 종목 지정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일단은 이 성문전자 같은 경우 황교안 관련주인데, 요번에 이제 TV 토론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런 지금 개별주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런 증시 테마주에 대한 반등이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부분이 형성된다라고 보고, 성문전자가 이 황교안 관련주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에 국외신동을 사기는 힘들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럼 요거 가격적인 부분을 배려를 했을 때는 성문전자 지금 가격대가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 대신 이런 걸 리스크 관리 그리고 비중 조절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가격을 조금 한번 손절가 잡아드리면, 이 정도? 3,200원 정도 손절가로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스코. 자, 다스코는 도로 시설물 관련 업체입니다. 그 우리가 왜 도로 고속도로 같은 데 나가면 중간에 이런 시설물들 있잖아요. 요 차가 요렇게 이제 가고 요쪽 요렇게 가는데 중간에 이런 거. 요런 거를 납품하는 업체가 다스코예요. 요는 업체들이 지금 보면 경협주 안에서도 상당 부분 지금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에타 면제, 그리고 SOC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 착공에 대한 부분 자체는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효과가 나타나기 좀 힘들다고 보고, 다만, 경협에 대한 분위기로 요 기업이 앞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도 경협에 대한 얘기를 올라왔거든요. 그 요런 것들을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는 저항이 여기 요 자리에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12,600원대는 한 번 더 터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형성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여기에서 바닥을 다시 한번 다지고 난 다음에 넘어오는 흐름인데, 제가 볼 때는 한미 글로벌 하고 그 다스코하고 그 두 가지는 경협주 빅3 중에서는 그 두 가지는 든다고 봅니다. 다스코 꼭 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저희가 가족분들 추천 이후에 오르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지지를 받고 다시 넘어가는 흐름인데, 이런 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이것도 이제 화장품주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알려지지 않는 OEM, ODM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잉그로드를. 여기에 대한 자회사, 여기에 모회사가 아까 봤던 그 코스메카 코리아예요.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기업이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바닥을 완전하게 이제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넘어서는 그림이거든요. 요걸 맞고 빠졌다라고 보기는 안 돼요. 여기서 맞고 빠졌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개인들의 물량을 어느 정도는 소화하는 과정 안에 놓여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저는 차라리 여기에서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지금의 업황적인 부분,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는 앞에서 들었던 이 상승 자체가 의미를 둘수 있는 자리고, 지금은 이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 자체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여건적인 부분이 형성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코스메카 코리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캐몬. 이런 거는 이제 개별주죠. 캐몬이 오늘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급등하고 오늘 음봉이 떴는데, 이런 자리에서 음봉은 큰 의미를 두기 힘듭니다. 그냥 앞에서 악성 매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냥 어느 정도의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음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음봉이라고 해서 만약에 얘네들이 세력이 빠져나갔다면 내일 개파락이 떠야 돼요. 이렇게 무너져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 여기 다시 한번 지지가 되고 난 다음에 넘어갈 것 같거든요. 캐몬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이제 안정성 평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안정성 평가를 하는 기업이 이제 국내 세 가지 기업인데, 하나는 공기관이고, 하나는 바이오톡스텍이고, 하나는 캐몬이에요. 바이오톡스텍은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이제 바닥권역을 조금 다지는 부분인데, 바이오톡스텍보다는 캐몬이 낫습니다. 주가에 대한 추이를 봤을 때, 요거는 이제 세력 단가를 조금 분석을 해드리면, 얘네들이 매집을 조금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매집을 이루었던 자리가 한요 정도 자리가 돼요, 지금. 지금 여기 이런 1600원, 1700원 자리에서 3200원까지 약 더블 정도 올랐는데, 더블에 조금 못 미치거든요. 그러면 요 세력들이 모든 이익 실현을 다 했다라고 저는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조금 남겨뒀던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그 작업을 하면 항상 TP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 가격을 약두배 정도 매깁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이제 세력비랑 떨어지는 게한 20% 정도 돼요. 나머지는 인건비, 그리고 사채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고려를 한다면 지금 요런 1670원, 1680원 요 자리 밑으로는 저는 충분히 공략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종목 뽑아서 말씀을 드렸고, 강연에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의도 강연회 때 저번 달에 할 때도 한 200분 정도 오셨고,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또, 여기, 어딥니까? 노원구민회관 회사 할 때도 요
좁은 공간인데도 100분 넘게 오셨어요. 그래서 뒤에서 서서 들으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성남 강의는 마찬가지였고, 요번에도 KTX 광명역 대회실입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함께 좋은 노하우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